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네. 일단 저쪽으로다가 하면은 잠깐 이걸 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박정훈 대령님에 대해서 이제 해병대에 대한 얘기, 또 최수근 상병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다른 한 그 맥락을 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투병 중에 겹친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뭘 하게도 되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이제야 아마 목소리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뭐 자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이렇게 또 일어나서 보니까는 또 이렇게 그 수퍼 뭐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지우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이렇게 짧게 남기긴 했는데 커뮤니티에다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나중에 몸무게 회복하고 이런 데 좀 쓰겠습니다. 몸무게가 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그 경험비 그리고 약국비 6,000원 들었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들까봐 되게 그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제 보험으로 거기에서 1,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은 자비 부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해병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맥락으로 한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거 이제 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어쩌면은 좀 많은 시간이 지나야 뭐 퍼즐들은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퍼즐들은 거의 다 나왔죠. 나왔는데 그래도 한동안 고생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해병대 정신 있잖아요. 자, 이제 처음에는 뭐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저 같은 혹은 우리 같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해병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병대가 됐건 뭐 공군이 됐건 육군이 됐건 육사가 됐건 이상한 애들도 나옵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사람들도 있고 좋은 군인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제 보통 일반인들 여기 멀지 않은 그런 느낌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제 이제 주위에도 해병대 이렇게 있는데, 물론 70년대생이면서 해병대인 경우랑 80년대 이후 해병대는 또 다릅니다. 완전 자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르고, 특히 지금 거의 최수근 상병은 거의 2000년대생 아닐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해병대를 이제 어떻게 만나면은 대부분은 다 뭐 굉장히 그 아주 해병대 정신, 이렇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거. 근데 그게 해병대 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정의와 자유, 이게 해병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님이 정의와 자유를 실천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같은 70년대생들은 70년대 그 아 내가 뻔히 아는 애들이 이제 그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왜 이제 그때 되면은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초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근데 대부분은 또 뭐 정말 제대로 된 군인답게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그런 경우들이 비율론 적지만 분명히 있죠. 있어가지고 우리의 그 그냥 일반인들의 느낌에 아씨 뭐야 아주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저도 실제로 지금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 90년대의 기억들이죠. 오우 깜짝 놀랐어.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얘가 뭐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하고 속으로 막 그랬던.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뭐 전우회라고 하나요? 거기도 대부분 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대부분 군인 정신에 이렇게 딱 맞고 그리고 또 온화하고 그러세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따금씩 막 그냥 조금 이상한 그런 조금 이렇게 그냥 일반인 시선에서 볼 때 뭐 그런 경우가 있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분을 통해서 수사단장님을 통해서 아 해병대 정신 죽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뭐냐면은 정의와 자유를 외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실천하기는 그게 사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을 군인으로서 했을 뿐이에요. 군대 그 통수권자가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고 그 이거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제수군상병 그 어이없게 생명이 그냥 그렇게 황망하게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휘 계통이 이제 두 번째가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되죠. 이종섭인가요? 그래서 군인 정신에 맞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의와 자유 거기에 맞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어떤 건은 이제 경찰로 이제 이첩이 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중간에 좀 막 일들이 있었죠. 막 브리핑도 막 갑자기 뭐 뭐가 이렇게 안 돼. 그런 건 다 윗선 개입이죠, 100%. 그리고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거를 뭐 대통령이 이제 가장 위쪽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실무적인 걸 하니까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박정훈 대령님이 그 이제 뭐라고 해? 뭐 항명수계죄인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그
외부에서 받으시겠다고, 조사 외부에서 받으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군대에도 이제 그 다 검찰이나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 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이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내시고 막 했는데, 아 진짜 해병이구나. 예, 여러분 해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고생 많이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수군 기피 현상 예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수군 가는 거,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예요. 지금 현재는 섬 국가고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한테는 이 수군이 너무나 중요했고요. 왜냐하면은 이 그 배로 이렇게 반도 국가니까는 배로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그게 많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 육해 공군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해군이랑 해병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군력이죠. 해군력이 거의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해병은 그 중에서도 되게 고생도 많고 수군도 그래서 그렇게 힘든 그런 거였고, 이제 해병도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전우애가 남다르고, 그리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근데 그 영원한 해병 사이에 영원한 그 영원의 그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가치는 바로 정의하고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거를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대로 제대로 했는데, 어우, 이상한 죄명으로 지금 이렇게 됐고, 또, 국방부, 근데 지금 퍼즐 조각들은 대부분 나와는 있죠. 국방부 차관이 어떤 말은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은 했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은 퍼즐 조각은 대부분 맞춰지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병대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인의 시각 있잖아요. 일반인의 그 시각. 그 일반인의 시각은 편견 가득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되게 일부 그런 거고, 대부분의 그 해병 그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전우회 이런 분들 대부분은 다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막 떠올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그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정의롭고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그렇게 맞게 이렇게 하고 또 온화하고, 그러나 이제 일부 이제 좀 이상한 그런 막 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몇 번 이렇게 같이 술 마시면서 아까 말했듯이 좀 이상해졌네 이렇게 해서 조금 티격태격 한다든지. 근데 해병대 정신은 아직 살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분을 통해서 그 젊은 진짜 한 2000년대생 정도 되지 않을까, 상병이니까 80년대 이후생들은 다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 가지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이제 70년대 이전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확실히. 그리고 또 그거를 끝까지 정의롭게
자유를 향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뭐 결국은 책임은 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거 되게 반복돼서 하는 얘긴데 일이 발생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일이 또 발생해요. 그리고 이 분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가 있는 윗선까지를 전부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오케이 사인을 받았고. 근데 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항명수계가 돼버렸어. 이것도 언젠가 이 내막이 뭐 상세하게 다 밝혀지고 그럴 날이 오겠지만은 그래도 아 이런 군인도 있구나. 이런 해병 역시 그 해병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근데 이제 그 영원한 그 가치는 이 해병분들은 다 아시죠? 정의하고 자유라는 거. 그리고 해병분들도 서로 잘 뭉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서 이 조사단장 이분이 힘겹게 외압과 정의롭게 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이런 게 또 해병의 정신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무리한 얘기인가요? 너무 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뭐 지금 이게 덮고 뭐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금세 다 드러날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분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입혀놓고 말도 안 되는 거 신기고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 해병대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느끼게 해주신 김정은 대령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 강직한 군인 그리고 진짜 해병 정신 그냥 전우회로서 그냥 사람 그냥 모이고 뭐 으쌰으쌰하고 아 뭐 이거 말 좀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일부 뭐 이런 거가 아닌 진짜 그 해병 정신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전 해병대도 아닌데 근데 해병대 그 친구들은 그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애들 괜찮았고 몇 명은 약간 야가 기억상실이 걸렸나 하는 걸 좀 했었고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도 이제 예정에 원래 없던 거를 앞쪽에 좀 뭐 감사 인사랑 이런 거 좀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병원비랑 그 약값이 실제로 한 만 원밖에 안 될 셈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병대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양가적인 그런 느낌이 좀 원래 조금 있었다면은 최근에 그 해병대 정신에 충실한 군인 분을 보면서 해병대 정신 살아있구나. 정의와 자유를 그 향한 실천. 실천하기 참 어려운데. 그분이 막 엄청난 걸 했다기보다 할 걸 그냥 한 것 뿐이에요. 할 걸 한 것 뿐이고, 그것도 통수권자가 시켜서 했는데. 근데 항명수계가 돼버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짧은 코멘터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